헌법 제75조 같이 보시겠습니다. 헌법 제75조는 중요한 조문입니다. 헌법에서도 중요하지만 행정법에서도 중요한 조문이에요. 헌법 제75조,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그래서 행정입법권을 규율한 조문이죠. 그래서 먼저 행정입법의 의미 필요성. 행정입법이란 행정부가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과 위임받은 사항, 그 다음에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법, 명령을 만드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공동체 유지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가 법률로 정해야 하는 것이 법치국가의 기본 원리인데, 그러나 국가의 성격이 사회국가화 되면서 모든 사항을 의회 입법으로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부적절하게 되었고, 특히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입법 사항이 증대되므로 법률만으로는 상황 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자, 요게 좀 약간 추상적으로 서술되어 있어서 제가 그 김하열 교수님 교과서에 그러니까 요 부분이 좀 정리가 잘돼 있어서 행정입법의 필요성과 정당성은 세 가지 관점에서 정리해 볼수 있는데, 입법 수요의 급증이다. 행정국가와 복지국가에 대한 오늘날 국가의 과제는 넓고 심화되어서 국회 제정의 법률로 이 모든 입법 수요에 대응한 것은 현실적으로 기대할 수 없다. 그 300명밖에 안 되죠, 국회의원 수가. 그 다음에 그분들이 굉장히 바쁘잖아요. 공천, 이렇게, 또 따야 되고, 막, 그, 뭐, 그, 몸싸움도 해야 되고, 막, 그러다 바쁘다 보니까 이제 그 국회에서 모든 걸다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행정입법의 필요성이 있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전문적 입법 규율의 요청이죠. 오늘날 복잡다기한 전문화된 사회 현실을 적절하게 규율할 수 있는 전문적 세부적 입법 규율은 본질적으로 정치기관인 국회의 과제로 적합하지 않다. 이런 것은 행정부 등 해당 분야의 전문 관료의 과제. 뭐 데이터 3법,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수질 환경과 관련된 그런 입법 같은 경우 할 때, 뭐 규제 입법 같은 거할 때, 그 다음에 공해라든지 미세먼지법. 이런 거 굉장히 전문 영역이잖아요. 거의 국회의원들이 다 그걸 어떻게 해. 그래서 전문적 입법 규율의 요청 때문에 필요로 하고, 그 다음에 탄력적인 입법적 대응의 요청. 형식적 의미의 법률은 강화된 민주 절차의 요청으로 말미암아 수시로 변화하는 현실에 신속하게 그러니까 즉각 대응하기 곤란하다. 그래서 정보, 기술, 경제 등 변화가 빠른 분야에서의 구체적 대응에는 위임법이 보다 적합하다. 자, 이런 필요에 의해서 행정입법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행정입법의 종류는 법규명령과 행정명령, 그 다음에 위임명령과 집행명령, 이렇게 이제 나눠볼 수 있는데, 먼저 법규명령이란 행정기관이 헌법에 근거해야 돼요. 왜냐?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련된 사항. 요거를 이제 법규사항이라고 하는데, 이런 사항은 헌법에 근거해서 법규사항에 관한 일반적 명령을 하도록 하는 게 그게 이제 법규명령인데, 헌법상 법규명령은 대통령령, 가장 대표적이죠? 헌법 75조, 총리령, 헌법 95조, 부령 헌법 95조, 그 다음에 국회 규칙, 대법원 규칙, 헌법재판소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이름은 규칙으로 되어 있지만 이것도 법규사항을 규정하기 때문에 법규명령이라고 해요. 그래서 다 헌법적 근거를 헌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헌법 조항들을 다 이렇게 적어놨으니까 헌법 조문들은 나올 때마다 이렇게 계속 확인해서 최대한 익숙해지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행정명령이란 법규명령하고 이제 비교를 하시면서 보셔야 돼요. 행정기관이 법규사항과 관련이 없는, 그러니까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련이 없는 사항인 행정부 내부의 조직 활동 등을 규율하기 위하여 일관성 있게 하기 위해서 행정기관의 고유한 권한에 의거하여 발하는 명령, 그러니까 법규사항이 아닌가, 국민의 권리 의무와 관련 없는 부분에 있어서 발하는 명령인데,
그러니까 행정법 공부하실 때 맨날 보는 거예요. 고시, 훈령, 통첩, 예규, 지시, 일일 명령 등으로 발령된다. 그래서 국민의 권리 의무와 관련되느냐 안 되느냐를 기준으로 법규 명령, 행정 명령으로 그러니까 구별이 되고, 그다음 위임 명령과 집행 명령은 어떻게 다른가? 위임 명령은 헌법에 근거해서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줘요. 그래서 위임한 경우에 행정기관이 발하는 명령인데, 위임의 형식은 수권 법률에서 위임 명령으로 위임의 형식은 포괄적 위임이 돼서는 안 되고 특정적 구체적 위임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괄적 백지 위임은 금지된다라는 거. 그다음에 집행 명령은 헌법에 근거해서 아까 집행하기 필요한 사항, 그러니까 대통령 발할 수 있다. 이게 집행 명령이에요. 법률의 집행에 있어서 정부 내의 통일성이라든지 형평성, 합리성을 기하기 위하여 법률 집행에 관한 일반적 준칙이 필요하기 때문인데, 여기서 마찬가지로 새로운 입법사항, 특히 국민의 권리와 의무와 관계된 사항은 규정할 수 없다라는 거 보시면, 그래서 이렇게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집행명령은 모법의 규정이 없는 새로운 입법사항을 규정하거나 법률이 없는 국민의 새로운 권리 의무를 규정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 그 헌법에서도 중요하고 행정법에서도 중요해요. 그래서 이거 위치를 이거 나올 때마다 헷갈려 하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여기서 한 번에 정리하시고 그 행정법 쪽에서도 이용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행정입법의 한계인데, 자, 수권의 한계하고 위임명령 재정상의 한계. 명령의 형식으로 위임하죠. 그럼 이제 위임 명령이 되는데, 수권의 한계는 여기 이렇게 수권하는 데 있어서의 한계, 그 다음에 위임 명령이 재정상의 한계는 요 명령을 만드는 데 있어서의 한계인 거예요. 자, 이걸 머리에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 돼요. 포괄 위임 금지 원칙. 아까 수권하는데, 법률에서 수권하는데 한계, 포괄 위임 금지. 법률에서 하위 명령으로 위임할 때는 구체적 범위를 정해서 위임해야 한다. 포괄 위임 금지 원칙은 지금과 같은 행정 입법에만 적용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 근데 공법적인 자치 규약 제정은 이거는 이제 뒤에 지방자치 쪽에 가서 그 다시 한번 보실 거예요. 왜냐면 조례는 그 민주적 정당성을 그 선거를 통해서 받은 지방의회 의원이 만들기 때문에 포괄적 위임으로도 족하다라는 그런 대표적인 지문이 있으니까 그때 다시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그 공법적 기관의 뭐 정관 같은 거에는 그 포괄 위임 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오죠. 그래서 행정 입법에 일단 적용된다라는 거. 그다음에 법률 유보의 원칙. 자, 이거는 우리가 요 앞에서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 사건에서 본질적 사항,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된 본질적 사항은 그 법률로 정해야 된다. 그거 배우셨죠? 그게 교재 가지고 계신 분은 378페이지에 소개되어 있고, 그 이 헌법 헌팅 교재 없으신 분은 99년 5월 27일 98헌바 70 사건에서 그러니까 의회 유보 사항의 위임금지가 나와 있으니까 그걸 확인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날 법률 유보의 원칙은 단순히 행정작용이 법률의 근거를 두기만 하면 충분한 것이 아니다. 국가 공동체와 그 구성원에게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영역, 특히 기본권 실현과 관련된 영역에 있어서는 국민의 대표자인 입법자가 본질적 사항에 대해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는 요구까지 내포하고 있다. 이게 의회 유보 원칙이죠. 그래서 요 법률에서 하는 데 있어서 포괄 위임 금지 원칙이 적용되고, 그 다음에 기본권 본질과 관련된 영역에서는 법률로 정해야 된다라는 거. 이게 수권의 한계인 거고, 그 다음에
요 위임 명령을 만드는 데 있어서의 한계는 뭐냐? 위임 명령 재정사의 한계는 법률 우위의 원칙. 위임 명령이 수권 법률의 내용에 위배돼서는 안 된다는? 당연하겠죠. 그 다음에 제2임의 한계. 자, 법률에서 여기 예를 들어 대통령 영에 위임했는데 헌법 95조에 의해서 다시 총리령이나 부령의 위임, 그러니까 재위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재위임을 할 때의 한계. 그래서 헌법 95조는 총리령 또는 부령이 대통령령의 위임을 받아 제정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행법상 재위임은 가능하지만 위임받은 사항에 대한 대강을 정하고 특정 사항을 구체적으로 재임. 여기서 대통령으로 위임했는데 여기서 하나도 정하지 않고 그대로 재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대강을 정해놓고 재임하더라도 특정한 사항을 위임하다로 하는 거. 그래서 재임은 가능하지만 위임받은 사항에 관해 대강을 정하고 특정 사항을 구체적으로 재임해야지 그 아무것도 그 뭐야 그 만들지 않고 그대로 재임하는 것은 안 된다라는 거. 자, 이렇게 이제 행정입법권에서 이렇게 살펴봤는데 이쪽에서는 판례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이 강의가 기본 강의가 아니라서 이걸 다 훑어드릴 수는 없는데 그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 판례 옆에 그 뭐야 문제가 OX가 바로 풀리도록 그 지문을 배치할 때 그 신경 써서 배치했으니까 문제는 그 요런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문제를 보시면 바로 풀릴 수 있도록 했으니까 문제를 꼭 풀어보도록 하세요. 자, 이상 헌법 제75조 같이 살펴봤습니다.